자, 175페이지 보시면 무행의 전환이 나오죠. 138조를 잘 읽어보면 무행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유동적 무효는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유동적 무효라면 무효행위의 전환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2번 전환의 요건에서 1번 법률행위가 일단은 뭐죠? 무효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3번 당사자가 만약에 자신이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된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4번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원칙 예로 나와보면 원칙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아니면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에 뒤바뀌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냐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능,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공교롭게도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에서 불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가능하고도 뭐요? 유효한 거고요. 2번에서 원칙적으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우리가 어음을 작성하는 것은 요식행위거든요. 근데 어음 용지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A4 용지에다가 어음 해가지고 뭐 금액 조금 뻥뻥 해서 저장 꽝 찍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음으로서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럼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입증 자료로서는 충분한 것이니까 뭐로서는 유효한 거냐면 차용증, 차용 증서로서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문제되는 것이 세 번째인데 이건 뭐냐면 예외적으로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재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왜요? 친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둘 다 뭐죠? 요식행위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 실제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일인데 요 갑과 을이라는 부가 한 2년 됐나요? 작년인 것 같은데. 부부인데 이분들이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양기관에서 알아봤더니 병이라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요 병이 난 미혼모를 자기 아이로 뭐죠?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양을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는 뭐로 기재합니까? 친자로 기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친자로 기재하는 것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요 생모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야 해가지고 내가 네 엄마야 이래가지고 밝히는 바람에 얘는 요 갑가을이 뭐인 줄 알았어요? 엄마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다가 요 병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병이 요 갑을에게 요 A를 데려가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갑가을이 뭐죠?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요 병이 요 아이를 충동실해 가지고 요 갑과을을 형사 고발을 합니다. 이 공정증서 부실 기재자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 갑과을이 이제 기소가 돼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우리 법원은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거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요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아무튼 이때 요 병이 이 A를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단 얘기죠. 왜냐하면 친자로서는 뭐예요?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한 거죠? 양자로서는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이러한 것이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로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얘가 A가 뭐임은 변함이 없어요. 양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A를 뭐할수 없어요? 데려갈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참, 별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댓글 보니까 막이 병을 막 미친년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금수만도 못한인가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요런 식으로 아이를 입양하고 영원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돌아오신 이 부분이 도덕적으로 더 나쁜 사람인지는 함부로 우리가 뭐할 문제는 아니에요.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오히려 이분이 더 뭐예요? 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신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 뭐인 거죠? 피해자인 거죠. 그죠? 다 피해자인 거죠. 그다음에 재미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영국에 A라는 부부, B라는 부부가 있는데, 요, 둘다 백인이에요, 백인. 근데 이분들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됩니다. 시험관 아기. 그래가지고 A의 난자와 B의 정자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시험관 아기 하면 쌍둥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넷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동양계. 둘다 영국 사람이 백인인데 태어난 아이는 뭐죠? 동양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알아봤더니 병원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일본인 남자의 정자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B의 정자는 안 넣고 요 엄마와 저 아무 상관도 없는 C라는 일본인 남자의 정자를 넣는 바람에 아이가 뭐죠? 네 명이 출생했는데 이네 명이 뭐죠? 동양계 아이가 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엽기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병원 처지를 넘는 나쁜 놈 어떻게 그런 심각한 실수를 범하느냐 막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요 사람이 의사인데, 일본인인데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 부부를 상대로 내 아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효력에 대한 걸 되게 중요시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알기가 되니까 요 아이들은 내 자식이다라고 돌려달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가지고 뭐죠? 재판을 하게 됐는데 결론은 뭐냐면 요 A와 B의 양육권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요 C가 생부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뭐죠? 만날 수 있도록, 뭐죠?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C는 이제 이 아이들을 뭐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요 A와 B는 뭐죠? 자기들이 키우고 이게 뭐죠? 결론이에요. B는 이게 뭐죠? 아우, B 참 환장. 모르겠어. 제 남자 입장에서 환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서 시험관하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엉뚱하게 병원실수로 다른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래도 키운 적이 있으니까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정자를 기증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뭐죠? 내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만 되면 애엄마 같이 뭐죠? 이 사람 만나러 가요? 그러면 이 양반은 진짜로 뭐 정서적으로 참 이게 참 영국이란 나라가 좀 아무튼 병원이 큰 실수한 거죠.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드릴까요? 근데 얘가 왜 또 직업이 의사냐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냐면 자기의 정자를 팔아요. 정자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이제 그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정자 은행에 가서 정자를 구입해가지고 애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자 은행에서 우수한 정자를 비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정자를 이렇게 사는데 살 때 얘네들이 뭐예요? 법대생이나 의대생 정사를 많이 사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소비자들이 요 법대 출신이나 의대 출신은 선호를 하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판대 이렇게 앨범 만들어가지고 제가 정자 기능했으면 제 사진 있잖아요. 제 사진을 놓고 뭐 한양대 법대 졸업 해가 현재 뭐 해가지고 이제 정자 얼마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보는 거죠. 이 사람 잘생겼네. 이 사람 정자로 주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엽기적인 건 뭐냐면 사람의 또 선호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정자를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자기 자식이 50명인 사람, 60명인 사람 이런 게 막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 그냥 알바 비슷하게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정자를 기증을 했는데, 기증 아니 판 거죠, 지가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 몇 명이에요? 50명, 60명인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최근 들어서 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먼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정자를 기부한 사람의 그 개인정보를 달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죽어도 안 된다 그러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정보가 공개가 되면 이 양반은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뭐죠?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 뭐죠?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못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 같은 아버지를 공유하는 그 아이들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뭐죠? 아버지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모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게 보도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참 세상에 별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정시키면 무효입니다. 혼인의 출생자가 누구죠? 뭐 바람 피워난 자식 내지는 서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애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간 여자와 병과 만나가지고 A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A를 법적으로 뭐가 돼요? 혼인의 출생자 서자라고 하죠. 보통 드라마 보면 누가 많이 하죠? 그룹 회장님이 많이 하죠. 그치? 이런 짓을.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갑을 사이에 난 자식으로 친자로 입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죠? 무효입니다. 이 얘기죠. 그럼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거는 인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이 짓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 자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갑이 자신의 자식임으로 뭐 한 거예요? 인지는 한 거다. 따라서 회장님인 갑이 돌아가시면 A에게 뭐가 인정돼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의 그 출생자를 친자를 입적시키면 뭐예요? 무효지만 뭐로서는요? 인지로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에 나오면 요 A가 을을 큰어머니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병을 뭐죠? 친엄마라 그러나요? 근데 요 애, 을이 돌아갔을 때는 상속권이 없어요. 을이. 왜냐하면 이게 무효니까. 그렇지만 갑이 돌아가셨을 때는 A에게 뭐가 인정돼요? 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갑이 자신의 자식으로 뭐 한 거니까? 인지한 거니까.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유효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2인 이상의 서면 날인이 필요하고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또 그룹 회장님이 또 유언장 작성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누구죠? 이번에 또 그룹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예? 아, 맞아. 신규 회장님이 유언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는 유언하시지 않은데 그분 안 하셨더라고. 그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 이제 변호사 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자, 가족들 불러놓고 읽어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유언장의 내용은 뭐예요? 비밀로 하니까 이거 우리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고 이게 유효하려면 증인 2명 이상이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야 돼요. 요식행위니까. 그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유언장의 내용이 개똥이에게 내 재산 10억을 준다는데 증인이 개똥이면 그 유언장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이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워드로 친 것이 아니라 자필로 썼다면 그 유언장이 자필 증서한 유언으로서 유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필로 쓰면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재에 이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친족 상속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섯 가지가 친족 상속법 가족법이니까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의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비밀 증서 유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대표적인 뭐인 거죠?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무행의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적진 않겠지만 전화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인정되죠? 전환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우측에 이제 17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행의 추인이 나와요. 자, 139조를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죠.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자, 무효는 뭐예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고. 추인은 뭐죠? 추후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난다 그래도 뭐 할 건덕지가 없어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읽어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뭐로 봅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법률행위를 또 한 곳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잘 나오는데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서 첫 번째 정리한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없는 거.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 하나 더 한다면 원시적 불능 이런 경우죠.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고요. 추인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못하는데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139조점. 자, 139조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 경우에는 추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수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과거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면 요 139조가 적용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의외로 많지 않아요.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어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입니다.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자꾸 불가능한 경우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경우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하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요 어젯밤에 술을 이빨 처먹었어요. 완전 필름도 끊어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제 머리맡에 제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는 거죠. 제가 만취 상태에서 그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물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니까 뭐인 거죠? 무효겠죠. 그죠? 근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읽어봤더니 아이고 좋아. 제가 술 취해가지고 막 윽박 질러가지고 저한테 되게 유리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추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술 깨고 나서 야 나 그거 어제 한 거 술 먹었지만 나 받아들일게 인정할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그날 새롭게 다시 뭐 한 것으로 법률행위를 보는 한 경우로 보는 것이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법률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뭐까지 했었어요?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인 거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인 거죠? 등기도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거 진짜 살 마음 없니? 그랬더니 어 그래 내가 진짜 살게 라고 쌍방이 뭐 했어요? 추인하게 되면 요 시점에서 새롭게 다시 매매계약을 뭐 한 것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요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요 매매를 원인으로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번거롭죠? 소급하지 않는 거예요. 번거롭잖아요. 따라서 갑과 을이 약정을 해. 아 이거잖아. 괜히 말소하고 등기하지 말고 그때 그거 그냥 유효한 것으로 하자라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다면 소급해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유효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굳이 말소하고 새롭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전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표정이 별로 이해 안 되는 분위기인데? 대시적이죠. 안 되세요? 안 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대적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했어요. 뭐냐면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뭐 하세요?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 때문에 소급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고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넘겨보시면 판례도 드럽게 많은데 이렇게 판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17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오는데 대표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79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죠.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5점. 3번 매도인이 통정화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죠. 자, 통정허위 표시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것이고 추인한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효인 매매계약이 뭐로 바뀌는 건 아니죠?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죠.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쌍방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했어요. 그러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적극가담에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자, 이건 뭐냐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건데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반대된 언행이 금지가 된다.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되는 언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스스로 지가 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가 실컷 무효인 행위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릴 거고 요새 또 그거 뭐죠? 아, DLF인가요? 맞나요? 그 독일 뭐 그 어쩌고 해가지고 DLF인가? 그 뭐 하나은행에서 뭐 이렇게 안심하고 하라 그래서 예금을 했는데 다 뭐죠? 깡통 계좌가 되고 DLF인가 그런 것 같은데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은행에서는 지들이 실컷 어떻게 해요? 법을 위반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수익이 빵빵할 거다라고 구라를 쳐놓고 이제 와서 다 뭐죠? 깡통이 되니까 그거 보장 못해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행복귀 위반을 무위반인 행위를 스스로 한 사람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주는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규정은 뭐죠? 강행규정이고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가 무효를 해결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죠. 2번 문제입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럼 뭐예요? 추인할 수 없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디귿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게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불법 조건. 갑돌을 죽이면 1억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반사회. 따라서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고요. 니은번. 무권대리행위는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리을번 통정허위 표시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 되는 경우니까 답은 뭐죠? 기역디귿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론이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 이제 법률행위 취소가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하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뭐라는 거죠? 철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 하는 거죠? 취소라는 거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철회하는 거다. 왜요?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뭐 하는 거죠? 막는 거니까요. 그다음 2번 해저와의 차이점은 오늘 안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지할 때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 해지는 언제 하는 거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다. 그 다음 밑에 판례는 뭐 전했던 건데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우상단에 해지도 오늘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나중에 계약법 할때 할게요. 그 다음에 취소의 종류 해가지고 협의 취소와 뭐가 나오죠? 강의 취소가 나오는데 카이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뭐냐면 협의 취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보는데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취소 사유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었죠? 취소할 수 있었죠?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요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협의 취소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뭐만요? 협의 취소만 시험 범위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란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 라고 좀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우리 민법은요, 원래 무효는 원칙이 제3자를 보호하지 않았잖아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예외였잖아요. 근데 취소는 네 가지 사유 중에서 세 가지가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한 가지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는 무효와 달리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죠. 소위는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제3자를 뭐 하지 않습니까? 고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181페이지 하단에 취소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취소권하고 그 다음에 조건과 부관하면 기한하면은 민법 총칙 끝나고 아마 다음 주에는 무권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